아이고 박상선 작가님께서 이렇게 작품을 가져오셨는데요. 작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 하십니까? 당황스러웠잖아요. 당황스러워. 여기 오면 이렇게 찍고 다 아셨으면서 뭐 아니, 얼른 한마디씩 하십시오. 자, 요 신발. 신발은 카페에서 그리셨다고요? 네네. 제가 소묘 과정 2년 동안 미술학원에서 배우고 난 뒤에 네. 네. 혼자 힘으로 오. 네. 한 두어 달을 걸쳐서 그린 작품입니다. 두어 달을 걸쳐서. 네. 이야. 이거 작품 판매한다면 얼마에 파실 예정이십니까? 참고로 제 건 만 원씩 팔고 있어요. 예? 저 두 달을 걸린다고요. 두 달. 하루에 100원씩. 두 달. 두 달 정도. 이야. 아니 채색으로 나중에 신발 네. 그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럼요. 기다리세요. 네네. 수채화하고 있으니까. 여기 수정님하고 여기 감상 오신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수정님도 안 그래도 오고 싶다고 해서 주말에 같이 오기로 했어요. 네. 요거는 뭐 커피나무입니까? 무슨 나무입니까 이거? 아 이거요? 무슨 나무인지는 모릅니다. 어쨌든. 네 몰라요. 얘기 설명해 주시죠. 소묘 과정 중에 네. 배웠던 그림이고요. 네. 네. 이것도 제가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아, 그린 그림입니다. 상당히 정성을 들인 게 보이십니다. 네. 또 이렇게 공동 전시를 하게 돼서 요거 요거 요 작품.